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디턴 대표 감속부자 큐입니다. 자, CPU 버퍼 사이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레이턴시 버퍼 사이즈 퍼포먼스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한 주연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베이비페이스 프로 FS RM24 거죠. 멀팅 테크놀로지 아누비스 프로,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2i2 3rd 제너레이션,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SSL2, 그 블랙라이언 신제품 레볼루션 2x2, 그리고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 에보 4 오디언트 겁니다. 그리고 야마 H03 그 프리소노스의 USB 96 모델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 더 박혀 있는 건 링스의 E44 오디오 인터페이스 PCIe 타입 컨버터입니다. 물론 이제 정성 규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좀 다양하게 빠르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과감입니다. 저희 청담 리버브에 사실 이거보다 절반 이상의 더 있는데 뭐 맥전용으로 해가지고 뭐 연결되어진 아플로라든가 뭐 매트릭스 스튜디오 카본 뭐 기타 등등은 나중에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결 규격 대부분의 제품들은요 이렇게 USB 하나에 3.0 USB 허브에다가 통째로 연결한 상태고요. 지금 CPU 같은 경우에는 7980XE 아마 18코어 짜리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라이버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지금 설치하려고 해요. 이따 볼게요. 자, 여러분, 드라이버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이 테스트 그리고 CPU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 버퍼 사이즈 대비 그 상관관계 테스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 버퍼 사이즈 대비 레이턴시 값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얼마나 맞느냐 적느냐 그 정도의 이제 구분 정도 이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컨버터의 성능이나 뭐 마이크 프리앰프의 성능 뭐 그리고 드라이버 안정성이랑 사실 이 버퍼 사이즈 레이턴시랑은 솔직히 연관이 그닥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있다라고 한다면 뭐 드라이버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뭐 그런 건데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레이턴시 값이 더 낮다고 해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동일 버퍼 사이즈 대비 특정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선택 시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특히나 레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해당이 큰 사항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미있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Let's go!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 볼게요. 오늘은요, 그 에이블톤 라이브 11 스윗이 아니라 누엔도 11으로 버퍼 사이즈 오디오 인터페이스별 버퍼 사이즈 레이턴시 값 비교 영상 대략적으로 찍어 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상은 기존에 뭐 한두 개 정도 제가 찍었던 CPU 컴퓨터 부품 컴퓨터 음악 미디 컴퓨터에서 CPU가 하는 역할에 대한 영상들 파트 1, 2, 3 까지 싹 다 진행하신 상태에서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사실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펌웨어 뭐 기타 등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잘 만든 거에 따라서 똑같은 USB 전송 규격에서도 동일 CPU 퍼포먼스에서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 값이 달라진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버퍼 값 대비 레이턴시 값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성능을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운드랑 이거랑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개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던 이제 저가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위주로 좀 돌아갈 텐데 더 많이 준비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싸잖아요. 자, 누엔도 11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둘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누엔도의 스튜디오 셋업으로 들어가서 제가 미리 사실 좀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보시면 오늘 테스트할 버퍼 사이즈 값은요 128 값으로 할 겁니다. 다른 거 해도 되긴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래서 자128 그리고 샘플레이트는 48로 진행할 거고요.
자, 이게 오디언트 에보의 에보 컨트롤, 그리고 블랙 라이언 레볼루션 2x2 모델의 컨트롤 패널입니다. 샘플레이트 48, 버퍼 사이즈 128, 그리고 세이프 모드는 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SSL2입니다. 자, SSL2 아시오 버퍼 사이즈 128, 세이프 모드 끌 거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 값은 48, 48kHz입니다. 자, 그리고 포커스라이트 2x2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개쌍용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이따구로 만들고 보세요. 조절도 안 되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 여기 들어가 봐야 버퍼 사이즈 따위는 조절할 수 있는 데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누엔도에서 컨트롤 패널 따로 열고 조절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다들 좋아하시는 RM24의 베이비페이스 프로 FS 128 샘플즈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48 잡아놨고요. 그리고 100만원대에서 미친 컨버터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포지 데스크탑 심포니 데스크탑. 자, 세이프 모드 끄고 128 샘플즈의 샘플레이트는 48입니다. 48kHz. 그리고 USB 연결 타입은 아니지만 지금 메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PCIe 타입의 컨버터인 링스 E44 모델입니다. 자, 48kHz로 잡아놨고, 버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오 버퍼 사이즈 128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USB 96 모델 48kHz, 그리고 블락 사이즈 버퍼 사이즈 128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자, 야마하 AG03. 야마하도 여기 말고 누엔도에서 컨트롤 패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컨트롤 패널 여는 게좀 제대로 안 만들어 놔가지고. 자, 이거는 여담 다른 이제 디바이스 하나만 더 물려봤는데, 멀징 테크놀로지 아누비스 프로 하이엔드 컨버터 240만원에 500만원짜리 플래그십 컨버터랑 똑같은 아니면 더 높은 컨버터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누비스 프로까지 준비를 했는데, 얘는 라베나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근데 얘는 128 샘플즈를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48kHz로 잡아놓고, 일단은 뭐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96 샘플로 48로 잡고 96 샘플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믹스 세이프 모드는 꺼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 값은 다 준비가 됐고, 자, 누엔도의 스튜디오 셋업에 들어가서 빠르게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시스템 첫 바는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인풋 레이턴시 5점대죠. 아웃풋 레이턴시 2점대입니다. 자, 아시오 가드 레이턴시는 이제 스테인버그 소프트웨어 DAW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보정 모드가 있어가지고 아시오 드라이버가 레이턴시가 보정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오버롤 레이턴시 값, 인풋과 아웃풋을 더한 다음에 평균 값을 낸 레이턴시 값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은 128 샘플즈에서 5.167 밀리세컨드, 아웃풋 레이턴시는 2.500 밀리세컨드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 밀리세컨드 단위에 대한 건데요. 자, 밀리세컨드는 1초, 밀리세컨드, 밀리언 세컨드 해가지고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가, 뇌가 보통 레이턴시를 인지하는 구간은요, 10밀리세컨드에서 그 13밀리세컨드 내외로 했을 때 넘어가게 되면 보통 레이턴시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즉, 지연되는 거를 인지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녀석은 지금 PCIe 타입으로 카드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스 볼게요. 자, 링스 같은 경우에 인풋 레이턴시 2.958 밀리세컨드, 아웃풋 레이턴시 2.917 밀리세컨드입니다. 자,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링스는 PCIe 타입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연결 규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 샘플레이트, 동일 버퍼 사이즈 값 대비 다른 연결 규격보다도 훨씬 더 빠른 값을 자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시오 파이어페이스 USB
RM2사의 베이비 페이스 프로 FS 모델. 자, 스위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풀 레이터시 3.146ms, 아웃풀 레이턴시 3.5ms입니다. 자, 앞으로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딱딱딱딱 물리면서 이제 느끼실 게 있는데, RM2사의 그 레이턴시 값은요, 동일 버퍼 사이즈 대비 USB 규격에서 최저를 보장을 합니다. 얘네들은 원래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자, 굉장히 낮은 값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베이페이스 프로 FS.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장치로 이제 준비가 안 되네 지만,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중에서 초보자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 사셨을 때 윈도우 유저들 꼭 쓰는 거 있죠. 임시 방편으로. 그래요. 아시오 포올 V2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입니다. 이 녀석도 잡아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초보자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 윈도우 유저들은 꼭 필수적으로 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으면 마이크도 프로 오디오 연결을 못하지만, 스피커도 연결을 못하지만, 이제 원활한 그 오디오 프로세싱 자체가 좀 힘듭니다.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왜? 버퍼 사이즈를 조정 안한것 같아. 자, 아시오 4월. 여기서 버퍼 사이즈를 역시, 자, 128까지 낮춰볼게요. 얼마나 나오려나? 생각보다 더 빠르려나? 자, 스위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우! 죄송해요. 빠르네? 하지만, 어쨌든, 아시오 4 가지고서, WDM 드라이버로 연계한 가상악기 가상 이펙터 작업을 어차피 원활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플레이백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헤드폰, 스피커, 아웃, 독립 안 되는 거,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필수로 사야 됩니다. 어쨌든, 아시오 4 드라이버는 상당히 낮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니까 연결된 USB나 PCIe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하니까 더 빠르게 레이턴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번외편으로 즐기시라고 해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디언트의 에보 4 오디오 인터페이스, 저가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에보 4 같은 경우에는 인풀 레이턴시 5.229ms, 아웃풀 레이턴시 4.562ms로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거 오디오 박스 USB 96입니다. 프리소노스 거. 자, 인풀 레이턴시 5.271ms, 아웃풀 레이턴시 4.438ms. 자, 아시겠죠? 그 다음은 블랙 라이언 레볼루션 2x2 신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인풀 레이턴시 4.167ms, 아웃풀 레이턴시 2.5ms입니다. 좋아. 자, 그 다음에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2x2 3rd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자, 스칼렛 2x2 3rd 제너레이션. 인풀 레이턴시 8.5.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샘플레이트 버퍼 사이즈 제가 조정을 못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컨트롤 패널. 진짜 장난하나 씨. 자, 결론 뭡니까? 전 스칼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조정 안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조절도 안 돼요, 이거. 자, 스칼렛은 그냥 8.5로 잡겠습니다. 뭐할 말이 없어. 못 잡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죠? 자, 스칼렛 나가리 됐고요. 그다음에 번외편이었죠. 멀징 오디오. 아누비스 프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96 샘플즈로 잡았죠, 얘는. 왜냐면은 128 샘플즈 단위로 못 잡아요, 라베나는. 그렇기 때문에 96 샘플즈에서 인플레이턴시 4, 아웃플레이턴시 4로 표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얘도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얘는 좀 시스템 자체가 다른 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볼까. 뭐였지? 자, SSL2.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SSL2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와우. 바뀌어라. 그치. 인풀 레이턴시 5.167ms. 아웃풀 레이턴시 2.5ms입니다. 아주 양호하죠? 그 다음에 야마하 AG03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터넷 방송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죠? 자, 인풀 레이턴시 6.1ms.
896ms, 아웃풋 레이턴시 7.896ms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준비된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레이턴시 값을 봤는데, 지금 128ms로 잡아놨을 경우, 그러니까 128 샘플 주로 버퍼 사이즈 잡아놨을 경우에는 사실 뭐그 어느 오디오 인터페이스든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레코딩, 레이턴시 없이 레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128 값이면은 그렇게 또뭐 낮은 값이면 낮은 값인데 그렇다 아주 또 높은 버퍼 사이즈는 아닙니다. 보통 128로 두고 제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값을. 근데 대부분의 컴퓨터가 뭐 고사양이 아니신 CPU가 고사양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6이나 512 정도로 많이 잡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컨트롤 패널에서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을 512 정도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512 정도로 버퍼 사이즈 조절을 했을 경우에 자, 보세요. 인플레이턴시 15.167, 그리고 아웃풋 레이턴시 8.5 정도 나오죠. 자, 아웃풋 레이턴시가 우리가 모니터링 할때 레이턴시거든요. 근데 8.5 정도면 거의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정도의 수준인데, 인플레이턴시에서 15.167 정도 나오죠.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디 레코딩 할때 조금씩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값이긴 한데, 이 정도로는. 그래도 상당히 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작업할 때 되게 디테일하거나 섬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레이턴시 값이 솔직히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누엔도 프로젝트에는 아무 가상악기 이펙터를 안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특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악기나 이펙터를 걸면 걸수록 뭐예요? CPU가 어차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버퍼 사이즈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든지 간에 뭐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 레코딩을 뭐 보컬 레코딩이나 악기 레코딩을 걸려면 상당히 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미 CPU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버퍼 사이즈를 내리는데 한계가 생기게 돼요. 자, 그 부분이 이제 되게 같이 생각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256 값도 보통은 이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값이죠. 중간 값으로. 256 정도로 잡아보게 되면은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라. 스위치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256에서는 9.8. 그리고 아웃풋 레이턴시 4.5. 이 정도가 솔직히 적정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버퍼 사이즈겠죠. 256 정도로. 이 정도 값이 딱 좋은 것 같고. 하나만 더 볼까요? RME 베이비페이스 프로가 같은 USB 규격에서는 가장 레이턴시가 적은 녀석이기 때문에 자, 256 샘플 주로 대충 잡고 한번 더 볼게요. 그쵸. 256에서 100F 프로 FS는 5.8, 6.1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RME는 뭐 사운드나 뭐 다른 뭐 여타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토탈믹스랑 또 뭐가 있죠? 버퍼 사이즈, 동 버퍼 사이즈 대비 레이턴시가 낮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끝내준다. 작업용으로 최고예요. 그냥 막 쓰기 진짜 좋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저가 때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스칼렛이라든가 뭐 프리소니스 오디오 박스 USB 96. 제가 엄청 추천하는 녀석이죠. 가성비가 미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써주고 계신 오디오엔터의 에보4의 경우에도 딱 적정 수준값의 레이턴시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난하게 요새 드라이버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막좀 레이턴시 값, 이제 버퍼 사이즈 막 낮춰도 높은 애들도 꽤 많았었고 좀 답이 안 나온 애들도 꽤 있었는데 얘도 256 한번 해보자. 야마 AG06?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 256을 잡게 되면 아웃풋 레이턴시 11.56 이 정도로 확 올라가 버리죠. 이 정도면 예민하신 분들은 레이턴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든 건데, 얘네들 중에는 이제 루프백, 오디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레이턴시 값이, 버퍼 사이즈 대비 레이턴시 값이 그 방송하실 때에도 여실히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냐,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데 CPU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송출할 때. 근데 뭐 음악 방송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원컴으로 보통은. 근데 일반적인 이제 스피치 방송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을 때 에이즈 03 그리고 스칼렛 투화이트 뭐 루프백 지원하는 게 뭐가 있지? 또 에보 4 같은 경우에 일정량 이상의 이제 버퍼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결국 CPU 오버로드가 떠가지고 방송하다 틱틱 노이즈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원활하게 송출 못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버퍼 사이즈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의 그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일단 CPU 동일 CPU 대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USB 2.0 연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레이턴시 값이 뭐 쓸만한 수준이다. 전혀 문제없이 다들 잘 만들어졌다. 뭐 하나 빼고 스칼렛 2i2 3rd 제너레이션은 드라이버 자체가 아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준비된 이 아이들 제품들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RM이는 진짜 레이턴시가 낮다. 그리고 블랙 라이언 저희 2x2 레볼루션 2x2도 낮았죠. 신제품이고. 그리고 아누비스는 별개. 자, 심포니 데스크탑, 얘는 사운드가 미친 아이기 때문에 저거고. 오디언2도 굉장히 무난하다, 에보4. 에이즈 03-06은 조금 레이턴시가 높은 편이지만 뭐 넘어갑시다. 그 오디오 박스 USB 96도 괜찮다.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되게 두서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CPU 동일 CPU에서 이제 버퍼 사이즈 값 대비 뭐 요즘 제품들은 크게 뭐 문제 없이 대부분 다 작업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더할 말이 있나? 그 나중에 좀더 시간 되면 썬더볼트 규격의 애들도 맥에다 연결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봐드릴게요. 아폴로 X4, 아폴로 X6, 그리고 아포지 엘레먼트 24. 거기에 또 뭐가 있지? 기타 등등. 야마하 스테인버거 AXR40. 그리고 더 기회가 되면 아비드 카본, 그리고 아비드 매트릭스 스튜디오, 그리고 더 기회가 되면 하이엔드 플래그십의 프리즘 아틀라스와 그 위에 드림 컨버터 이외에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사실 뭐 레이턴시 값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작업 이제 테크 팁 같은 거, 이제 노하우 같은 거 설명드릴 때는 레이턴시 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동일 CPU 대비 레이턴시가 동일 버퍼 사이즈에서 레이턴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제 CPU 얘기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팁입니다. 팁. 그 CPU 리소스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DAW들에서 CPU 리소스를 절약하거나 혹은 레이턴시 실시간 그 모니터링할 때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DAW에서는 프리즈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거고, 두 번째 로우 레이턴시 모드라는 거, DAW에서 로우 레이턴시 모드를 지원함으로써 사실 지금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할 때 레이턴시 보정값이라든가 레이턴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좀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로우 레이턴시 모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 프리즈 기능도 있지만 프리즈에 더불어 이제 CPU 리소스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완전히 바운스 치거나 익스포트 떠가지고 하는 방법들 관련해가지고 CPU 편 마지막으로 이제 쪽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네. 감사합니다. 자, 청담 리버브에 오시면 아시잖아요.
뭐 컴퓨터고 뭐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뭐고 그냥 다 테스트 해보시고 두두둑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알초록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컴퓨터 부품 끝내버리자. 피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